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장 논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오늘은 138페이지에 부동산 입지 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입지 논에 보시면 제일 먼저 입지 선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입지 선정의 이제 의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장소를 점하고 있는 위치, 그걸 우리가 입지라고 되어 있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토지를 발견하거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입지라는 거는 경제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장소를 찾는 거를 우리가 입지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 같으면은 어떤 쾌적성과 편리성에 기초한 곳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상업지 같으면은 목이 좋은 거,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럴 때, 여기 이제 입지 안에 가게 되면요. 입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입지론이라는 거는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게 입지론이라고 그러면요.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얘는 주어진 위치에 적당한 용도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를 적지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 입지 선정이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소를 한번 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서 주어오는 충격으로부터 도망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지 선정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건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란 얘기죠.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이제 선정할 때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요. 거기 우리 130페이지 하단에 있지만 주거용은 이제 쾌적성과 편리성에 기초하고 있고요. 139페이지 상단에 가면 상업용은 이제 수익성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생산성에 기초한 그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는 것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에 가면, 농업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죠.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것은요, 티넨의 농업 입지론을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튀넨이라는 사람은 가상 국가인 고립국에 기초해서 농업 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 이제 이 고립국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하고의 교육이 없는 나라를 지칭하게 되겠고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이게 지대라고 그랬을 때 시장에 가까운 곳이면은 운송비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료가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토지 사용료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튀넨의 농업 입지론에서 뭐가 발생한 거냐면 위치 지대라는 개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가 되는데요. 이럴 때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요. 지대는 결국은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 시장에 가까우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지대가 비쌀 것이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수송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지대가 싸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같은 곳에 입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예,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대한 거는요. 그 튀넨의 농업 입지론에 보면, 예, 지문 3번에, 아, 튀넨은 입지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도시 토지용 분할을 분석할 때 기초적인 개념인 입찰지대 곡선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어떤 농작물에 대한 매상과하고 생산비가 일정할 때 어떤 위치의 토지는 토지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냐면 반비례 관계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튀넨의 이론의 요체는 1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문 4번에 있죠.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입지하고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인 농업이 입지한다. 이걸 밑줄 치시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시험에 튀넨의 위치 지대를 물어봤을 때이 이론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공업 입지론이 있어요. 아, 공업 입지론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게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예, 공업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수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의외,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입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장이 입지할 때 중시해야 될 3대 인자를 제시를 했는데요. 3대 인자가, 뭐, 운송비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비, 임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력 이런 것 등을 얘기를 했어요. 이세 가지를 차례대로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운송비를 제일 많이 중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 이유는 베버가 독일 학자인데 독일에는 그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발달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 운송비의 비중이 제일 클 수밖에 없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최소 비용의 관점에서 세 가지 요인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최소 수송비의 원리는요. 자, 거기도 나와 있지만, 여러 비용 항목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원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를 쓴 거죠. 자, 그랬을 때, 보편 원료하고 편제 원료가 있고 원료 지수 및 입지 중량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료라고 얘기하는 건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와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고요. 편제 원료라는 건 특정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제 그럴 때이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수송비의 부담의 크기, 즉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예, 예를 들어서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이제 무게를 가지고 어디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즉,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의 중량의 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원료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이 원료하고 제품의 중량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고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품보다 원료의 중량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원료가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이거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제품의 중량에 비해서 원료의 중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질 때 증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멘트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멘트를 1000kg,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하면은 얘가 시멘트가 1000kg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석회석 자체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은 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100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원료는 1200kg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1000분의 1200이니까 1.2 나오겠죠. 그럼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수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수송비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것이고, 무게가 커지면 수송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콜라를 생산을 할 때요. 콜라를 만약에 1000리터를 생산을 할때 원액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원액은 한 20리터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요. 1000분의 20이니까 0.2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0.02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원액이 들어가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게하고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원료 산지에서 1000리터를 시장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20리터를 끌고 오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된다는 얘기죠. 1000리터를 만들어 놓고 시장으로 보내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적인 산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141페이지 맨 상단에 가게 되면 제조 과정에서 원래 무게가 감소될 때, 중량 감소 산업일 때 원료 산지의 공장이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 중량 증가 산업이고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게 나오니까 이거는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를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이게 이럴 경우는 중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입지 자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원료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어디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노동지향적 입지라는 것은요. 값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직접지향적이라는 것은 모여서 입지했을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곳 있죠. 예, 이제 그런 또 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요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41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공입지 형태 예를 보면 원료지향적인 입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얘네는 무게하고 부피가 예에서 감소되는 산업 있죠? 예, 증가하는 산업, 감소되는 산업일 때 감소되는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고요. 14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시장지향 입지는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지향적인 입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노동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했을 때 값싼 노동력을 이제 많이 확보했을 때, 내가 노동지향적인 산업은 인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영남 내륙 지방이 인구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섬유 산업이, 부산 지역에서 신발 산업들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라고요. 14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관 산업들이 모여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2만여 종의 부품이 필요할 때, 본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핸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을 때 기술에 따른 연관성도 크고, 예, 노동력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정보의 교환도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입지형 산업은 이게 반도체 산업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그러니까 무게하고 제품, 원료하고 제품의 부피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땐 자유입지형을 얘기할 수 있고요. 143페이지의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은요. 운송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적환 지점이라는 거는 뭐를 지칭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생산할 때, 원유 있죠? 기름.
예, 이 원유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얘는 선박으로 수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에 이렇게 입항을 한 다음에 만약에 공장이 내륙에 대전쯤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으니까 철도로 운송수단을 바꿔야겠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그만큼 내륙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송선이 바뀌는 여기 울산이라든가 포항 등지에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요 주변에 모여 있는 이유가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운송선이 바뀔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버가 제시하는 요건 중에서 이 운송비, 수송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베버는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곳에, 여기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 그래서 루쉬의 최대 수요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제목이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업 입지론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요, 도시의 수와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기능 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상에서 분포하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 대도시 있죠. 예,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크고 다양하죠. 그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도 많고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중심지론의 전개를 보게 되면요, 중심지가 나오죠.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배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를 우리가 배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주변에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었을 때, 예, 여기는 백화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얘가 중심지, 얘가 배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백화점은 B, C 지역도 상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고객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또는 인구수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요,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주변을 보시면 도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서는 백화점이 있지만 50만 미만의 도시에서는 백화점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수도인 세종시 같은 경우도 백화점이 없죠. 인구가 35만 뭐 이렇게 하더라도 50만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서울 자체에 있는 그 시민들은 강북과 강남에 백화점이 있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울 근교 지역까지는 그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를 조금 더 벗어나게 됐을 때 안양이나 수원만 가더라도 다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이 고객들은
거기 자체 도시에서 소비를 하지 여기까지는 오진 않겠으나 서울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 쪽의 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라는 건요. 재화의 도달 거리 내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은요. 명동에 있는 뭐 L백화점이 있다. 걔네는 서울 시민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해도 매출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경기도 일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와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백화점의 기능은 계속 또 확대될 수 있죠. 근데 그 백화점이 만약에 최소한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객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는 사람밖에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의 매출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중심지의 기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재화의 도달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해야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레이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144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중심지 이론의 내용에서 고차원 중심지수록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백화점이 있는 도시 간에는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편의점들만 있는 도시는 뭐 도시가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도 왜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가 있는 데가 있고 구청이 있는 데가 있고 시청이 있는 데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시청이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는 여러 개가 있고 그죠? 서울만 해도 13개 구가 있고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더 많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예제에 보시면 크리스탈레이 중심지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중심지라는 것은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이 돼서 배후지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디귿에 가면은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있단 맞단 얘기고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다 들어가는 거는 4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틀린 거는요. 거기 니은의 도달 범위를 보게 되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이죠. 더 이상은 이 점포를, 이 중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다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 입지론에서 상권에 관한 이론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 게 레일리, 컨버스, 허프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일리의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요. 컨버스의 모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레일리라는 사람은 일정한 지역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력에 대한 크기 있죠. 그거를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145페이지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 상거래 흡입력, 유인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기역을 밑줄 치시는 거예요.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일리의 논리는 뭐냐면요.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두 개의 도시가 존재를 하고요. 중간에 C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을 때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A 도시나 또는 B 도시에 유인될 수 있는 유인력의 크기를 수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인력의 크기라는 것은요. 이게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계산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대신에 이 컨버스의 논리는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계산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여기는 이 허프의 소멸력의 중력 모형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과 매상고를 추계할 수 있는 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다. 또는 중력 모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허프의 모형은요, 일명 이 제로섬 게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얘네하고 이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딱두 개의 도시만을 기점하는데요.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안에 예, 점포가 최대 7개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7개까지. 자, 7개까지 있는데 여러 번 시험에는 3개까지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는 얘기죠.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점포가 입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얘가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돼 있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이 점포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얘네가 만약에 30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얘네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설명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개개에 대한 이 점포에 대한 효용의 크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요렇게 구하게 되면 ABC 세 개를 합하면 100이잖아요. 그죠? 그중에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40이니까 40%가 되겠죠. 예. 요런 식으로 구하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 논리까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을 할 때,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것이니까 그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47페이지에 보시면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보이게 되면요.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과연 점포가 어디에 입지했을 때더 많은 매출, 유리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설명하는 게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결론상에서 보시면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을 때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운송비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는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고객으로 확보할 때는 중심에 입지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이 넓다란 얘기는 고객은 이렇게 펼쳐져서 많단 얘기예요. 그런데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물건을 구매할 때 운송비의 부담을 안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곳곳에 점포가 산재되어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우리가 담배를 하나 사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서 운송수단을 이용하거나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슈퍼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점포의 성격에 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형별 점포를 구별하게 되면요. 집시성 점포라는 것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했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화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뭐 고급음식점, 보석가게, 귀금속 이거 나오는 거는 이게 50년대 이론이에요, 1900에. 옛날에는 다 그게 도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재성이라는 건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그러니까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애들 있죠. 의류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예, 이런 점포들은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요.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라고 있어요. 얘네는 분산 입지해야지 유리한 점포예요. 그죠? 분산해서. 예, 그래서 일상의 잡화점, 세탁소, 뭐, 여기서 헤어샵, 이런 애들은 다 떨어져서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특정한 지역에 입지를 했을 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즉, 농기구점을 취급하는 점포는 농촌 활동, 농촌 지역에 입지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종 업종의 점포예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가운데 얘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낫고, 떨어져 입지하는 게 낫고, 여기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전문품점이라든가 선매품, 편의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편의품점은요, 일상의 필수품을 파는 데고요. 선매품점이라는 건 비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거예요. 의류, 가구 이런 거.
전문품점이라는 것은요, 브랜드죠. 그죠? 명품점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할 때는요, 시간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낮아지겠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은 높게 나타나겠죠. 구매 빈도는 낮아지고 이윤율은 높아지는 이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9쪽에 기출에 대한 지문, 요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중요 기출 문제 있죠?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습은 꼭 해주시고요. 기출 문제 중간에 있는 계산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서 나오나 보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면, 아, 간단한 거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59쪽에 있는 지대론에 관한 우리 기초적인 내용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